머리카락이 이제 막 빠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감다가 평소보다 머리가 막 많이 빠지고 하면 혹시 나 탈모 아니야? 이러면서 탈모를 의심을 하게 되는데 먼저 탈모란 어떤 질병인지 탈모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갈까요? 예, 간단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대개 우리 성인은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가 빠지는데 이 빠지는 개수가 100개 이상을 넘어갈 때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왼쪽 오른쪽 굉장히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왼쪽에 탈모가 완전히 진행된 경우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경우 나이 차이나 뭐 이미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뭐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남성분들이 흔히 좀 걱정하시는 M자이마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분은 전두부의 머리카락이 더 약하고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 이마가 넓어 보이고 M자형의 그 소위 말해서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탈모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라고 불릴 만큼 탈모의 그 인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좀 느껴져요. 뭐 텔레비전에서 탈모 관련 뭐 샴푸 같은 것도 뭐 이제 광고를 하고 탈모에 대한 영양제나 이런 것들도 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탈모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TV를 보면 탈모 샴푸나 탈모 영양제 그리고 또 가발 전문 업체의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데 그만큼 탈모 인구와 탈모 시장이 증가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탈모 관련 의료 제품 시장은 약 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머리를 감으시다가 뭐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거나 어느 날 뭐 머리를 빗는데 머리 빗에 뭐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 있다거나 이래서 혹시나 탈모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모발이 우리가 자가 진단법은 아까 정의해 드렸듯이 모발이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는데 이럴 때 탈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개 방 청소를 하다가 그전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져 있으면 탈모를 더 의심할 수 있고 또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의 머리 굵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정수리에 탈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약 80에서 100개의 머리카락이 잡히는데 이걸 갖다 가볍게 당겼을 때 한 4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셨듯이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서 M자형 탈모가 시작되는 걸 느낄 때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간지럽거나 비듬이 많은 경우 탈모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전조 증상이 시작될 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싶은데 방금 봤을 때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머리카락이 네 가닥 이상 빠지면 탈모가 의심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보통 다 네 가닥 이상 정도 빠지지 않나요? 그 잡아당기는 정도의 세기가 뭐 이렇게 싸울 때 잡아당기듯이 확 끌어당기면은 네. 뭐 네 개가 아니라 10개도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잡아당길 때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않고 가볍게 잡을 때이길. 부드럽게 겁니다. 그냥 잡아당겼을 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닥 이상 머리카락이 빠졌다 하면 이제 탈모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이 정수리와 이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비교해봤을 때 이 굵기가 차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나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되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머리카락은 뒤에 머리에 대머리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네요. 앞에 정수리에서 머리가 탈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기 직전에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발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럴 경우 모발의 굵기가 차이가 정상적인 모발과 많이 차이 납니다. 아, 눈에 띌 정도로. 예, 그래서 같은 수의 모발이 있더라도 굵기가 굵고 정상적인 모발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고 가늘고 얇은 머리가 있을 경우 우리가 느끼는 그 시선에 봐서 느끼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앙상한 나무와 이렇게 꽉 차 있는 나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좀 여름과 겨울의 네. 나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네. 여름과 겨울에 좀 나무 그 숲의 차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숲이 황량하고 여름에는 뭐
빼곡하다 그럴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그 겨울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빨리 예방과 치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뭐 콜라겐이라든가 피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질환에 대해서도 이 장기들이 어떤 걸 하는가, 디스크가 어떤 걸 하는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머리카락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발의 네. 특성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의 경우는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수가 결정되는 시기가 출생하자마자 결정되고 그다음에는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머리카락 개수가 더 많고 하루에 성장 속도는 0.35mm 정도 자란다고 하고 네. 한 달이면은 이제 1에서 1.5cm 정도가 자라서 뭐 한 두 달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더부룩해 보여서 이발소를 가는 경우가 많겠죠. 아, 이발소를. 네. 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천적으로 모발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발의 구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 모발은 크게 모금 피부 위쪽으로 나오는 모금 모간부와 네. 피부 아래쪽에 있는 모근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중에 모근에 있는 세 가지 조직이 중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모낭, 모두유 그리고 세 번째 모모세포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낭은 피부 속에 모근의 발육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모유두는 수많은 혈관 조직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발 발생에서 모체리 되어가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세포는 이 모모세포에서 머리가 자라게 하는 그 세포가 분열되어 영양을 모두에서 받아서 네. 이것이 계속 우리 쉽게 말하면 모유드는 공급원이고 네. 우리가 그 모모세포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넣을 때 누면은 새로 이렇게 자라서 머리가 이제 아까 말씀 하루에 얼마씩 자라고 이러는 것이 모모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활성하게 일어나서 머리가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근이 있고 모유두가 있고 그리고 모모세포에서 분열이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이 탈모가 아니더라도 빠지고 또 새로 나는 그런 또 부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라는데 좀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주기가 있나요? 예, 그렇죠. 모발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기를 살펴보면 크게 성장기와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눌 수 있는데 성장기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굵기도 굵고 계속 하루에 얼마씩 자라는 그런 성장기라고 할 수 있고 휴지기는 이 혈액 공급이나 이런 영양 부족 혈액 공급 등을 통해서 모발이 탈모되는 시기고 그 중간 단계가 퇴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림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모발의 주기라고 해서 머리가 좀 뽑히고 나고 약간 이런 그림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성장기의 그 수명은 대개 우리가 3에서 6년 정도를 보고 있고 네. 이 퇴행기는 2, 3주 정도 기간을 있고 휴지기는 3, 4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10만 개 중에서 네. 10% 정도, 11% 정도는 이제 탈모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성장기가 한 네. 90% 정도가 성장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90%가 우리 현재 그 모발 상태를 갖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하고 이 어쨌든 모발의 수명이라고 하는 게 3년에서 6년 정도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사람과 다르게 네. 모발은 환생을 해서 새로 태어납니다. 휴지기가 끝나면 3년 6년을 네. 살고 다시 네. 환생을 해서 자라는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생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생기가 될 때는 모낭이 진피 내에 있는 모두유까지 내려와 갖고 그 중에서 네. 보다시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저 발생기라고 하는 게 뽑혔다가 다시 밑에서 모유 뒤에서 공급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모모세포가 또 분열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 그렇군요. 모모세포라는 그 이름이 예. 머리에 이렇게 쏙 박히네요. 예.